초록나무와 알록달록 꽃들이 화창한 5월 제25회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도착. 물품을 배부받았어요. 팔찌와 걱정인형도 만들고 그림 그릴 때 햇빛을 가려줄 선캡도 만들었어요. 예쁘죠? 우와, 신기한 오프닝 공연에 푹 빠져 관람하고 두구두구, 드디어 그림 주제 발표! 얼른 제 머릿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어요.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바라는 세상을 그릴 거예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이 세계여행을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엄마 아빠와 같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오니까 되게 재밌고 즐거웠어요. 연필로 샥샥, 물감으로 슥슥. 그림 그리기 대회를 나와서 너무 떨리고 깨끗한 세상 그릴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니 더 즐거운데요? 야외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제 친구들이 자연을 벗삼아서 그림을 그리니까 창의력도 더 쑥쑥 자라는 것 같고. 이런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대회가 계속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제출하고 선물도 받으니 기분이 최고!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어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심사할 때는 이름이나 학교나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어요. 시간 안에 아이들이 그 완성도 있게 스스로 해 나갔는지를 가장 먼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 가득한 밝은 미소를 지키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